아, 좀 후회가 있다. 조금 더 잘해볼 걸 아이한테 이런 서포트 지원을 해볼까 하는 느낌이 많으신 것 같아.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도 좋은 말씀 많이 주시는 것 같아. 23년의 성공인데 나는 계속 진화하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원서 컨설팅 이제 새해가 되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비디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지난 23년 동안을 해오면서 발전한 점, 느낀 점, 또 내년에 변화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되는지 지금 11학년 부모님들, 그래서 보통 언제 시작을 해? 하면 시간 설명 먼저 하면은 12월 달에 등록이 많고 상담 많으시고 11월, 12월에 미리 사전 세팅을 하시고 진짜 프로그램은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안내 나가고 그 전에 보셔야 되는 안내 비디오들, 설명 비디오들, 가이드 라인들, 뭐 서류 우리가 또 받아서 학생 분석하고 할 것들이 많아서 1월부터 봄까지 사전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큰 그림만 보면은 1월 달에 들어온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모든 에세이 생성을 좀 다 하고 싶다. 요것이 큰 그림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스케줄은 그런데 이제 고민인 부모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게 학교 외에 추가 비용을, 사교육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까지를 해야지 될까 말까의 고민이시라면 이거 비용이 더 들지, 이거 비싸지,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로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용은 당연히 추가가 되긴 돼. 하지만 그만큼의 기꺼이 도움이 된다면 이 정도의 비용 대비 가치가 이게 된다면은 가성비가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학생들이 지난 3년 동안 이런 스타일의 부모님 또는 학생들이 고객으로 오셨을 때 가장 칭찬이 많으셨다, 가장 또 내 입장에서는 도움을 많이 드렸으니까 칭찬을 많이 했겠지라는 예상 하에 한번 설명을, 통계를 한번 적어봤어. 그걸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부모님 또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내 입장이 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면은 아마도 내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출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두 가지 스타일의 학생이 있는 것 같아. 첫째, 부모님이 앞서서 추진을 다 하는 가족분들이 있으셔. 그러니까는 아이는 실제로 실행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시키는 것들을 잘 꼬박꼬박 하는데 뭔가 계획을 짜고 뭔가 설계를 하고 뭐 플랜을, 여름방학 계획, 뭐 앞으로 대학교 계획 이런 것들은 거의 엄마나 아빠, 부모님이 설계를 하시는 덱들은 거의 이런 캐테고리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은 이제 이런 거야. 학생이 주도를 다 해. 학생이 알아서 다 하는데 부모님은 그냥 지원. 오케이, 네가 원한다면 선생님도 찾아줄게. 네가 원한다면 뭐 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하시는 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그 외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넘어가 봐. 부모님이 주도를 하시는 경우에 아무리 이런 기타 등등 유튜브, 뭐 틱톡, 뭐 인터넷 블로그를 많이 본다고 하셔도 전문성 있는 알짜배기 정보와 그냥 타다라 하는 아마추어의 정보가 이렇게 뒤죽박죽 섞이면서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야,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본대로 어플라이를 했던, 적용을 했더니 안 먹히던데 하는 경우도 20년 동안 많았고, 이런 것들은 되던데서 진짜 해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되더라 하는 것들 많아. 이 기본 실전에서의 경험치가 많은 거야. 그것까지 더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스타일별로 어떤 스타일대로 고객을 모셔야겠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든지 학교별대로, 학교가 큰 학교, 작은 학교, 뭐 아시아에 있는 국제학교, 미국에 있는 보딩학교, 미국에 있는 퍼블릭 학교, 뭐 캐나다에 있는 학교, 뭐 다른 데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잖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춤식으로 좀 자신 있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면들도 있는데, 부모님은 우리 아이를 처음 키워본단 말이야. 첫째 아이의 경우가 많으시니까. 자, 그럴 때는 거의 본인도 처음 해보는 아마추어의 실력이잖아. 아무리 단단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셔도 열의 아홉 정도는 아, 좀 후회가 있다. 조금 더 잘해볼 걸 아이한테 이런 서포트 지원을 해볼까 하는 느낌이 많으신 것 같아. 이걸 어디서 느끼냐? 3, 4월이 되면 레귤러 결과가 다 까발려져서 나오고 나면 이제 추가 기타 상담들이 많이 오십니다. 앤디 선생님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뭐가 잘못됐냐, 그 상담을 받고서 이제 추가로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재도전을 하고 싶은데 전략을 좀 같이 맞추자 해서 그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서류 분석을 다 하지.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로 지난 몇 년 동안 경험이 너무 많이 쌓였어.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우리 내부적인 고객들한테는 그걸 다 막아야겠다 하는 또 요령이 생기고 해서 또 나도 성장을 해왔거든. 자, 그런 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아무리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하셔도, 리서치 능력이 좋아서 자료를 많이 모으셔도 이 미국 대학교 입시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글로 보이는 대로 설명서 보고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 아니냐, 이거는 프로의 도움이 상당히 돈의 가치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지. 잠깐 사이드 말로 ACT나 SAT는 학생이 요즘 시험이 너무 쉬워졌거든. 20년 전 시험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심플화 되어 있어서 본인이 학습지 사고 인터넷 들어가서 샘플 문제도 좀 열심히 푼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혹독할 수 있다면
뭐냐면 혼자서 준비가 될 수 있는 성질이야. 혼자서 해결이 되는데 이 대학교 원서는 아 그런 성질이 아니야. 양이 너무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구를 하고 너무 방대한 자료와 양을 요구를 하니까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1년 내내 진행이 되니까는 동시다발적으로 학교 성적 관리하면서 시험 SAT, ACT 가주면서 원서는 원서대로가 되니까는 이게 사람의 멘탈과 정신적으로도 시간 공략적으로도 상당한 요령과 경험과 전문성이 조금 요구가 돼야지 그게 모든 게 다 빠그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한 스타일 중에 학생에게 모두 맡기는 경우들에는 약간의 이제 불안함이 있으실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아이니까. 아이만 혼자서 냅두기엔 우리 아이가 성실하고 똑똑하게 잘해왔지만 마지막 12년,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하면서 12년이라고 치자. 한국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왔던 과정에 최종 이제 결실을 맺을 타이밍인데 이때는 한번 제대로 된 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경우가 우리 고객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 끝에는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경우에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네. 편하게, 입술이 편하게 그래도 치렀어요.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예, 예. 진짜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세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이 아마 안 계셨다면 못, 안 됐을 겁니다. 아,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한번 적어놓은 대로 한번 어떤 고객분들이 지난 3, 4년 동안 많이 오셔서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셨냐. 아, 선생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선생님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내가 없었어도 하실 수는 있지.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편안하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혼자의 평가. 그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스타일들인 것 같아요. 학교 카운슬링이 불안한 경우, 학교가 작다거나 학교 선생님이 전문성이 없다거나 미국 대학교에 조금 경험이 없다거나 불안불안할 때 아이가 홀로 싸워야 될 것 같고 엄마가 도와줘도 요 이제 혼자 싸움이 될 것 같을 때에 우리 컨설팅의 효과가 대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뭐 학교의 사이즈를 무시기를 떠나서 그냥 막막한 경우, 아무도 교육시켜주지 않고 어느 정보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조금 더 나가면 그런 정보를 캐내고 찾으러 다닐 시간조차도 없고 학생은 공부하기 바쁠 거고 어머님은 뭐 아버지는 원래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바쁠 거고 할 때에는 그래도 23년은 믿음직한 선생님 그리고 또 나는 또 되게 직설적이고 솔직하잖아. 예스와 노가 정확한 편이란 말이야. 싫은 거는 싫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도 정확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예스 노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든든한 지원자가 좀 뒤에 있으면 좋겠지 않냐 이런 느낌에서 부모님과 학생이 막막한 경우에 또 우리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박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학생은 성실해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시키면 잘하는데 엄마 아빠가 요 타이밍에 이제 오니까는 조금 복잡성이 생기는 거야. 무엇을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끊어서 이제 해와야 되는지 마지막에 오니까는 이제 애도 이제 숨이 까딱까딱해. 과목이 뭐 IB 2년차 과정 또는 AP가 많아지니까는 이게 본인의 양이 뭐 여유 있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니? 자, 그때에 약간 푸시해줄 수 있는 약간 당겨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이게 위험하다. 이게 좀 조심스럽다. 여기서부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애가 너무 돌아갈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불안함이 해소하고 싶은 경우 그런 때 잘하지만 약간 도움을 주면 우리 아이는 항상 더 발전했더라라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컨설팅에서 효과를 많이 봤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야. 우리 원서 말고 멘토 프로그램에도 내가 요즘에 많이 적용을 시키려고 자료들을 put together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랑 만나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 이렇게 적으니까 댁에서 매일 보는 엄마 아빠가 좋은 똑바른 조언, 똑바른 가이드라인을 계속 주실 수 있을 때 아이들이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삐질 수도 있고 뭐 듣기 싫어 이러고 짜증낼 수도 있지만 그게 당연히 살이 된단 말이야.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도 똑바른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어디에 중심을 잡고 어떤 가이드를 줘야 될지가 불확실하신 부분들이 있어.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지. 23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멘탈과 아이들의 심리에 중심점을 잡아주는 것은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내가 중심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부모님들도 힘들단 말이요. 불안하단 말이요. 그러면 어느 쪽 옆에 뭐 남의 집 보니까는 뭐 저렇게 해서 잘 갔다라는 시나리오 보니까 부러우면서 배 아프면서 저쪽 집 보니까는 막 불안함이 막 엄청 저렇게 잘하는 데가 다 폭망했네? 뭐 하면 뭐 이런 흉흉한 소리들이 들리고 인터넷 보니까 뭐 대학까지만 맨날 빡치다 합격률이 열나 낮아요 뭐 니도 망할 거예요 하는 소리만 들리고 너무 불안함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팩트와 우리의 입장을 딱 놓고서 분석을 하고 안내를 받고 하시는 게 부모님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댁에서 자녀들을 가이드를 주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부모님 교육 세션들을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도 좋은 말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5명, 6명이 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우리 아이도 넣어가지고 막 우리 애는 뭐 예를 들어 디자인 전공할 건데 뭐 갑자기 뭐 IT 관련된 무슨 썸띵을 했다라고 특별활동에다 넣어준다라는 컨설팅, 학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주변만 연락 훑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핵심 전공 중간에 이 정타겟을 10점 만점에 10점 관역을 딱 꽂는 것은 학생을 봐야 됩니다. 얘 마음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화, 특별화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장점 중에 가장 1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별 맞춤대로 그냥 맞춰나간다. 이 학생의 특정된 스토리 찾기, 이 학생의 특화된 강점 특별화를 통해서 뽑아내기, 강화시키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저께 상담하다가 어느 부모님과 얘기를 하다가 든 생각인데 여러분들 원서를 쓸 때 외향적인 성격과 내성적인 성격 얘기해볼까?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 맞아. 이 비디오만 보신 분들은 저 선생님 되게 사교성도 많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나랑 친한 사람도 우리 가족들은 알지만 그거와 정반대의 소심한 내성적인 성격 인간이 맞아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주시오. 자 그런데 내성적인 성격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 오해입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보면서 비디오를 마무리할까? 내성적인 학생은 내성적이라고 원서를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었더라는 거야. 선생님 말을 믿었으면 좋겠다. 내성적인 거 외향적인 거 원서 쓸 때 그거는 게 유리하지도 않은 근본 상관이야. 상관없어. 여러분 타이거 우즈 같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고트 당연히 내성적인 사람 상관없어. 그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내성적인 거 외향적인 거 맨날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이런 사람만 대학을 잘 갈 것 같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오해인데 그렇지 않아. 나는 나인 거를 잘 표현한 사람이 대학을 잘 가는 거야. 그런데 내성적이라고 소극적인 거는 안 돼. 요거 한번 생각해볼까? 내성적인데 적극적일 수 있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어느 한 특정 관심사 어느 특정 과목에서는 적극적이야? 아니야. 적극적일걸? 그거를 아는 기는 아니 여러분. 내성적인데 적극적이야. 그 부분이 대학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요런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해. 근데 내성적인 애를 외향적으로 표현해야지. 외향적이어야지 막 밖으로 잘 다니고 막 엄청 으쌰으쌰 해야지만 대학을 잘 간다라는 거 아니야. 조심해. 그렇게 쓰지 않는다 원서 여러분. 자 12월에 이제 상담들이 바짝바짝 시작이 되는 시즌이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올해처럼 우리가 파이팅해서 잘 마무리가 되면은 결과도 아마 좋은 결과가 오겠지라고 내심 기대를 하면서 23년 동안 결과가 그래 왔는데 갑자기 올해 내가 뭔가가 잘못될 확률이 좀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매년 하지. 이 비디오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그런 좀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냥 근거 없는 건 아니고 23년의 성공인데 그리고 나는 계속 진화하는데 이전 고객분들한테 들은 피드백과 내 학생들에게 느낀 점,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다 나온 반성이라든지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는 이 에너지들을 다 포함을 해서 내년 고객에 투입이 되는데 나아지지 않겠어. 그런 또 말씀을 드리면서 1년 1.5년의 여정입니다. 길게 보면은 12월 달에 시작해서 11학년 2학기, 12학년 첫 학기, 그리고 원서 다 지원한 후에 이제 합격이 나오는 3월까지 웨이팅 뭐 해서 추가 에세이 쓰고 작업하는 것까지 해서 길게 보면은 여름방학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 그 긴 과정을 내가 내 고등학교 때 나의 대학교 입학에 큰 도움을 주었던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아 저 선생님 없었으면은 이걸 내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말을 들을 때 아, 내가 뭔가는 똑바로 하고 이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종종 느끼거든. 진짜 나 내 무식함으로 할 수 없었을 거야. 정말로 나의 대학은 그 사람이 다 만든 것이 맞거든. 그런 나에게 선생님이 있었듯이 나도 우리 후배 학생들에게 내 고객 부모님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싫은 소리라도 이게 맞으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쪽 길이 맞으면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판단 능력과 나의 어떤 중심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디오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비디오들이 유익했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되면 학생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우리 또 직접 만나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올게. 바이바이.